이 세상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늘의 밀알이 되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온 사람의 삶에도 늘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의 삶에도 후회가 있고요. 여러분, 돈을 물쓰듯 쓰면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온 삶에도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삶에는 늘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인간들이, 그 인간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제약이 관역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약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죠. 만일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간의 어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판단 미스를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하나님이 찢어질 정도로 안타깝고 그 마음이 아프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썽을 많이 피우는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셨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 1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돌이켜 행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불순종을 말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해요. 근데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명령도 두리뭉실하게 받은 게 아니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절을 읽겠어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가증스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말렉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재물인 그 짐승들까지라도 어떻게 하세요?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한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부분적으로 순종했느냐? 여러분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모든 백성은 진멸하되 그 나라의 왕, 아말렉의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모든 짐승들은 다 죽이되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퍼센트를 먹이기는 좀 그렇지만 사울왕의 순종을 퍼센트로 먹인다면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순종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생각해봐도 적어도 사울왕은 90% 이상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90%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순종으로 여겨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거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분적인 순종은요,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지 여러분 시대의 우리가 영합해서 분위기를 타서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 불순종했던 이유는 뭘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면서도 이 아가강을 포로로 잡고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승리를 기림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오랫동안 칭송을 받고 자기의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 진멸한 것보다 왕을 상징적으로 사로잡아 놓고 그 포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더 많은 칭송을 얻게 되잖아요. 자기 인기가 상승하잖아요. 왕권이 더 유지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귀찮고 하찮은 짐승들은 다 죽이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딱 취하고 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말씀은 안 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모든 죄는 그래서 뭐로부터 시작되겠어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종류와 현상은 달라 보이지만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미워하죠?
여러분, 그 미움의 죄도 근본은 욕심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죠? 욕심입니다. 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죠? 근원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에는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죠? 왜 부적을 붙이고 다니죠? 여러분, 왜 푸닥거리를 하고 왜 점쟁이를 찾아가죠? 지금 시즌이잖아요, 시즌. 왜 그래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근본적인 것은 욕심이에요. 뭐 십일조를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뭐 책도 나오고 그랬어요. 십일조는 율법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근본의 뿌리는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도록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십일조를 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참 십일조를 드리다 보니까 탐욕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다 보게 되면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그 탐욕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참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물질의 노예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후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한 것이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야곱도 돌단을 쌓은 적이 있고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런데요, 달라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았고요,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승리가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았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기념비를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념비를 쌓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과 자기 변명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거짓말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거짓을 말한 거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울왕이 그 이기를 벗어나고자 여러분 자기가 그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명했는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왕은요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했어요. 전가시켰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끌어온 이유도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사울왕은요 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어때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변명하며 죄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켰던 거죠. 사울의 이런 거짓말과 자기 변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게 만들었어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죄 짓고 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했을지라도 죄를 지은 당사자는 나 아닙니까? 내 자신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꼭 죄 짓고 나면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전가시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의자가 좋아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늘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죄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도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말했고, 하와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변명과 책임과 전가는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인이 가는 특성 같아요. 자, 우린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을 말하며 자기를 변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죄가 없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죄가 없을까요? 내 안에는 탐욕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적은 없었나요? 내 자녀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적은 없었습니까? 내 안에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한 적은 없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챈 적은 없었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개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킨 적은 없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14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2014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자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잘하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죄는 장성한다고 그랬어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는요 여러분 스스로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는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죄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는 1년, 3년, 5년, 10년 아니 그 이상도 참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반드시 여러분이 지은 그 죄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실수로 지었던지 간에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여러분 그 죄를 청산하고 도려내야 합니다. 왜? 만일 도려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죄가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 일터에서 아니면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편 66편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2015년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2015년을 맞이한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알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실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내가 그 죄를 도려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2014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내가 남에게 지은 죄도 회개하고, 남이 내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요? 용서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2015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지은 죄, 내가 남에게 지은 죄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용서함으로 여러분 아무 묶임이 없이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201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